안녕하세요, 유진쌤입니다. 이번 영상은 따뜻해진 날씨를 맞아 묶음머리나 올림머리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.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반머리, 묶음머리, 업스타일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가장 먼저 여성스러운 느낌의 묶음머리를 보여드릴 건데, 귀 위에서 반을 나눠서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묶어주세요. 묶어주신 후에 밑에 묶지 않은 머리들을 양쪽으로 분리해 주시고, 가운데 부분 바깥쪽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안쪽에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. 공간을 만들어서 손가락 두 개를 빼고 반대쪽 내려놨던 머리를 올려서 잡아주세요. 쏙 빼주시고, 이 머리를 먼저 가운데 묶어놨던 머리에 고정시켜 주세요. 나중에 이 머리 찾으려고 하면 조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잠깐 묶어놓는 거예요. 묶어놓고, 반대쪽은 이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운데 부분으로 나올 거예요. 손가락 두 마디 안쪽에서 공간을 이쪽으로 만들어 주시고, 손가락도 두개 넣어서 반대쪽에 빼놨던 머리를 깨끗이 가져오세요. 먼저 묶어놨던 머리, 지금 가져온 머리 당겨서 좀 깨끗하게 올라간 거 확인하고 묶을게요. 묶어주고 나면 먼저 묶어놨던 고무줄 찾아서 빼주시면 돼요. 이렇게 예쁘게 묶어주면 이 고무줄이 엔지잖아요. 보이면 안 되니까 이 밑에 떨어진 머리, 겉머리, 위에 머리를 얇게 잡고 쭉 당겨주세요. 고무줄이 이제 안 보이죠? 고무줄이 없어졌으면 뒤통수 볼륨을 살려야 돼요. 뒷거울 보고 천천히 살릴게요. 손가락 꼬집꼬집 꼬집꼬집 그냥 질끈 묶은 머리보다 훨씬 예쁘죠? 방법도 간단해요. 몇번 연습해 보시면 금방 잘 하실 거예요. 다음은 좀 특별한 반머리. 위에 정수리 부분에서 뒤통수 중심 부위로 분리를 하신 후에 묶어주세요. 이 머리가 들려있으면 안 이쁘거든요. 이 속에서 한 가닥 쭉 당겨서 조금 밀착시켜주시고 가볍게 볼륨을 살려놓을게요. 이 머리는 볼륨 살릴 용도로 먼저 묶어놓는 거예요. 이렇게 묶어 놓으셨으면 옆머리를 반으로 나누어서 두 번에 나눠서 묶을 거예요. 옆에 바늘 가져와서 묶어 주세요. 묶어 주셨으면 양쪽 끝을 당겨서 또 살짝 밀착시켜주고, 손가락 두개 넣어서 밑에 꼬랑지 부분 잡고 뒤집어주세요. 손가락으로 꼬집꼬집. 제 머리는 힘이 세서 이 자연스러운 컬감이 안 사는데, 곱슬기가 있거나 머리카락이 조금 얇으신 분들은 이 느낌이 잘살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나머지 반을 또 올려주세요. 올려주시고, 또 위에랑 마찬가지로 묶어주세요. 점점점 위로 올라와서 묶이는 거예요. 이것도 뜨지 않게 양쪽 붙잡고 당겨주고, 가운데 손가락 넣어서 빼주세요. 이 상태에서
살짝 펴주세요. 꼬지꼬지. 자연스러운 느낌 살리고 고무줄 다 어디나 확인하시고 위인머리를 한 번 더 올려줄게요. 고무줄 한 줄을 찾아서 먼저 손가락 하나를 넣어주세요. 그러신 후에 이 반 묶인 부분 밑에서 긴 머리를 찾아서 손가락 위로, 고무줄 위로 돌려주세요. 서너 바퀴 돌리신 후에 손가락으로 머리 끝을 잡아서 쏙 빼주세요. 빼주시고 돌려놓은 머리들을 살살 피면 이렇게 여성스러운 반머리가 됐어요. 마지막 세 번째, 먼저 올려놨던 영상에서 이와 비슷한 머리가 있었는데 그건 세 가닥 닦이로 기본 닦이를 했었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저는 머리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 가닥으로 따서는 머리카락들이 고정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진해 닦이로 두 가닥 닦이로 업스타일을 할 거예요. 집에서 누구든 할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. 머리카락을 반으로 나눠서 끝머리를 가져오고 끝머리를 반대 손으로 가져오고 진해 닦이로 두 가닥 닦이로 끝까지 딸게요. 근데 뜨지 않게 하는 걸 좀 주의해 주세요. 저처럼 층이 많고 숱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고정력이 좋거든요. 안 그럼 올라갔을 때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삐져나온 머리들이 너무 많아요. 이렇게 내려왔으면 그냥 묶지 말고 위로 머리카락 올려서 사과머리로 묶을게요. 머리끈이 다 끊어져서 미용실 고무줄밖에 안 남았어요. 그냥 이걸로 묶을게요. 이렇게 묶어주고 가운데로 돌아와서 이 머리들을 위로 올려서 돌돌 감아주세요. 돌돌 감는데 안에 잡고 있던 사과머리를 먼저 고정을 할게요. 제 머리는 너무 무거워서 흘러내리거든요. 고정하기 힘드니까 이 올라온 머리들을 고정시키기 힘드니까 먼저 중심축을 잡아줄게요. 잡아주고 이 머리들을 펼쳐서 고정을 할 거예요. 제 동생 머리로 연습했을 때는 중핀 4개 들어갔는데 저는 머리숱이 많고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정말 무거운 관계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. 세 핀을 이렇게 벌려서 엄지손가락에 끼우고 머리카락 일부분을 잡아서 같이 밀어 넣어주세요. 이렇게 먼저 중심 잡아줄 한 4개 정도 먼저 꽂아놓은 후에 거울 보고 틀어진 부분을 잡아주시면 돼요. 한 큐에 예쁜데요? 아무래도 요 머리들 계속 신경 쓰일 것 같으니까 넣어서 고정. 이렇게 뒷머리 잡아주시고 앞머리가 남았죠? 잡아놓은 컬이 남아있는데 하루 종일 귀에 이렇게 꽂고 있었어서 좀 안 이뻐졌어요. 이거 다시 잡을게요. 털어서 잔머리 진짜 많죠? 사이드뱅을 자르기도 했는데 잔머리가 너무 많아서 사실 사이드뱅이 필요해서 자른 거예요. 가볍게 라운드. 가볍게 라운드 잡아주시고 반대쪽도 너무 많다 잔머리. 바깥으로
정수리 볼륨이 없어졌죠. 손가락으로 뒷머리 안 흔들리게 잡고 가닥가닥 자연스럽게 옆에도 살짝 부피감 만들어주고 저희 주책 맞은 잔머리들은 스프레이로 손바닥에도 뿌려서 머리카락 살짝 잡아주고 뒤에도 스프레이 뿌려주시면 잔머리들이 좀 죽어요. 머리카락 결들대로 살짝살짝 만져서 앞머리 컬은 비율에 따라 결정해 주세요. 두 가닥으로 딸 때 숱이 없는 분들은 가닥가닥 손가락으로 빼서 부피감 만들어 주셔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시면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살 거예요. 저는 근데 너무나도 탄탄한 머리라 어떤 업스타일을 해도 돌잔치 머리가 되거든요. 한번 시도해 보세요. 제 머리보다 무조건 예쁠 거예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까지 부탁드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